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 아지오의 유서경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작게라도 아름다운 나눔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작게라도 아름다운 나눔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말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구두 만드는 풍경 아지오라는 이 이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구두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네. 또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하는 곳이고 네. 그 손은 청각장애인들의 소중한 재능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기술로 저희들이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아지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지오라는 이름은 이탈리아 말로 편안함, 안락함. 그래서 저희 신발이 모든 국민의 발을 편하게 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 이탈리아어였군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아지오가 편안한 네, 또 맞습니다. 안락한을 뜻하는 단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두 만드는 풍경 아지오 이렇게 다 함께가 풀네임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 회사 명칭은 네. 사회적 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이 맞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아지오입니다. 아. 저희 신발의 브랜드가 아지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명이 아지오라고 해서 이제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제화 그렇습니다. 브랜드잖아요. 네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처음 어떻게 이 아지오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엉뚱하죠. 구두를 과거에 생산했다거나 구두를 좀 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경제를 공부했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네. 한때는 언론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네. 청각장애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이분들과 함께 같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였을까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아, 이분들이 재능과 또 충분한 솜씨가 있음에도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적었어요. 지금 일용직으로 또는 호떡이나 와플을 굽는 분들 네. 또 그리고 일을 한다면 굉장히 그 3D 업종 같은 데서 일을 하고 계셔서 네. 제가 80년도 말에 구두 메이커를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청각장애인들이 생산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구두 회사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함께 회사를 일궈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뭐 조사나 또 아니면 자본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네. 무턱대고 2010년도에 회사를 시작해서 예. 구두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와, 대단하신데요? 전혀 뭐 그 사전에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전 경험도 없으셨는데 그냥 그런 그 경험 그 하나 생각 하나만으로 이 아지오라는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신 건데 그럼 처음에 설립하시고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왜냐하면 자본금이 있었다거나 또 아니면 기술자가 있었다거나 여러 가지 조금 더 구비가 되어 있더라면 그리고 또 시장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들어왔으면 네. 괜찮았을 텐데 저희가 구두를 시작할 즈음에는 우리나라 구두 시장이 어느 정도 예. 많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아주 싼 가격에 만들어서 들어오는 추세였었고 또 그리고 구두 만드는 공법 자체가 네. 상당히 여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또 그리고 대메이커들이 이미
시장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명함을 내민다라는 것은 네. 거대한 공룡과의 싸움과도 같아서 초기부터 쉽지 않은 시간을 많이 보냈죠. 예, 대표님께서는 원래 이 신발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단지 청각장애인들이 그 당시에 네. 열심히 구두 메이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예. 그래도 유명 메이커의 신발을 청각장애인들이 했다면 앞으로 그 기술이 잘 쓰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매우 엉뚱하고 문외한이한 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네. 근데 보면 이 세상을 바꾸는 어떤 일들은 항상 그런 무모함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청각장애인분들이 더 이런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속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아지오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현재 이 아지오에 다니고 있는 직원분들은 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시즌 1은 이제 폐업을 했다가 시즌 2를 시작하면서 네. 청각장애인 9분과 지체장애인 1분, 그래서 10분, 그리고 공장장 2분과 네. 또 지원부서 그 직원들이 6분, 총 18분이 저희 함께 생산과 판매와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호통역사 2분이 이제 우리 관계를 원활하게 위해서 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럼 청각장애인 직원분들의 비율이 월등히 또 높은데요. 네. 이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저희 회사가 10층에 있고 엘리베이터와 저희 정문과의 거리가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거기서 내리면 많이 달려오세요. 그리고, 달려오세요? 네. 그리고 이제 늘 가실 때 보면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예. 왜 거기서 그 짧은 거리 달려오냐 그랬더니 좋아서 오고 싶어서 달려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저희 회사를 제가 좋다고 자랑하겠지 나쁘게 자랑하진 않겠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잘했다 생각이 들죠. 네. 정말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 회사를 뛰어서 네, 달려서 네. 갈 수 있는 회사라니. 네. 얼마나 또 그 일하시는 게 즐거우시면 또 그러실까 싶은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평소에는 이 직원분들과 소통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해와요. 네. CEO는 안 보이고 기술인들은 안 들리는데 어찌 사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네. 그렇잖아요. 부부들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늘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도 네. 나중에 보면 소통 때문에 헤어지고 아파야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못 듣고 못 본다고 해서 그것이 장애가 되기는 뭐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가 있어야만이 이 소통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나 정확한 어떤 그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청각장애인들과 저 사이에 꼭 수어통역 하시는 분이 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비밀도 없을 뿐더러 네. 매우 정확하게 소통을 하고 네. 또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침마다 그 스탠딩 회의를 저희가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어저께 몇 개를 팔고 돈을 얼마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까지 아예 그냥 다 열어놓고 회사를 네. 운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통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죠. 예. 네, 굉장히 또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8분과 함께 총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가장 오래 일하신 직원분은 한 몇 년 정도 함께 하셨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2018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어서 네.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시죠. 2010년도에 창업을 하시기는 했지만 네. 중간에 잠시 중단하셨다가 2018년도에 그렇죠. 시즌 2
영업을 시작하고 계신 건데, 그럼 좀 함께하고 계신 이 직원분들 자랑 좀 해 주시죠. 아주 부지런하세요. 또 그리고 이 먹을 걸 잘 나눠 먹어요, 항상. 그 제 방에 있으면 고구마나 옥수수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아주 그 다정스럽게 갖다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정이 많아서 항상 저 개인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영업 때문에. 네네. 그런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잔치나 또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꼭 반드시 직원들과 나누어 먹는 습관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가족처럼 지금 아주 똘똘 뭉쳐서 아주 재미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식구네요, 그죠? 그럼요. 먹을 것을 나눠 먹는 이 식구로서 대표님도 정말 직원분들 덕분에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좀 바꿔서 이제 아지오는 구두를 모두 다 손수 수작업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이 구두 한 켤레를 제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또 제작 과정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네. 좀 한 켤레를 만드는데 보통 한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나요?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첫 번째 공정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분업화된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시작서부터 마지막 포장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담당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가죽 원단을 재단하고 재봉틀로 하는 일들을 저희가 공장이 넓이니까 아직 넓지 않아서 외부에다가 그것을 이제 수주를 주고, 그 다음 공정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구두 뒤축이 좀 단단해지라고 거기다가 심을 박는 일, 그리고 틀에다가 신발을 얹어서 이렇게 고를 싸는 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게끔 고정을 시키고 또 열 처리를 해서 신발이 완벽하게 그 모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형 하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창하고 이게 붙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잘 예쁘게 그 모양, 그 색깔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형된 것을 또 광을 내서 포장까지 하는 공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 식구들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 70켤레 정도까지는 각각의 공정에서 손으로 해내는 우리 저희들의 능력이, 생산 능력이 그만큼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루에 70켤레면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수제화다 보니까 저는 이게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이 이제 단련이 되셔서 그런가 봐요. 이제 특수하게 한 사람이 공정을 다 해낼 경우에는 하루에 켤레 수가 작겠지만은 각각의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첫 그 공정이 끝나면 자기 자리에 자기 공정을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는 공정으로 수제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많게 나올 수 있고, 특히 청각장애인들의 손으로 하는 솜씨는 예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듣지 못하고 말씀을 못 하셔서 사람들이 다소의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눈썰미나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죠. 오히려 또 그런 부분에 더 특화되어 계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분야별로 다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청각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또 누구든지 구두 한 켤레를 제작하기 위해서 구두를 제작하는 이 훈련을 좀 거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단계에서 자기 공정이 아닌 다 공정에 지금 진입해서 또 두 가지 공정 정도는 지금까지 이제 습득을 한 거죠. 그런데 차츰차츰 각각의 공정을 모두 다 겪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련 스케줄을 짰어요.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생산과 이런 또 판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 공정을 많이 가르쳐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을 해서 네. 나중에는 혼자 개업을 해도 될 만큼의 기술 인력을 저희가 이제 선물처럼 드리려고 네.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입사를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친 후에 이 바로 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경과형 일자리라고 돼서 예, 예. 훈련과 생산을 저희가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가능한 것이 네. 50년, 40년 넘은 장인들이 네. 구두 공장에 지휘봉을 잡고 계시거든요. 예. 그 공정 공정에 늘 개입을 해서 네. 작게 또 크게 또 섬세하게 또 아니면 또 강하게 아. 이런 부분들의 박자에 맞게끔 늘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점차적으로 크게 나중에 이제 장인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철저하게 이제 그 공정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네. 상당히 이제 꼼꼼하게 같이 협의하면서 네. 신발을 만들어가고 있죠. 아, 그렇게 또 이렇게 장인분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아지오가 2010년에 창업을 했었지만 네. 2013년도인가요? 그 폐업을 잠시 한번 하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는 좀 어떤 상황이었죠?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좀 먹먹해지거든요. 그쵸,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첫 출근하는 날 청각장애인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라고 그런 약속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구두 시장에 대메이커들이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저희는 생산 공정이 이렇게 그 손으로 하는 공정이 많아서 네. 가성비가 좀 저희가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아무래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안 맞으니까 또 특히 그 또 하나는 이제 매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큰 저희한테는 제한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상을 하러 다니면서 구두를 팔았으니 팔아서 집세를 주고 팔아서 월급을 주고 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샌가 모르게 빚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3년 8개월 정도 되니까 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예.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죠. 근데 말을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그쵸.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그때도 이제 8월이었으니까 지금도 딱 이게 이제 요 시점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더 이상은 같이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8월 31일 날 마지막 밥 먹는 자리에서 네. 같이 눈물이 그렁그렁 그리고 또 약간 울먹거리면서 우리가 기회가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또 세월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네. 다 같이 뭉쳐서 해보자 하고 굉장히 아프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요것도 먹을 각오를 하고 갔죠. 네. 왜 우리한테 돈 벌어서 잘 살자고 해놓고 그거 하나 책임을 못 졌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아프지 말고 더 다른 곳에 가서라도 열심히 사세요라고 예.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랬던 모습이 저한테는 참 아픔으로 늘 간직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회사가 문을 닫고 난 이후에 다시 구두를 사겠다. 또 구두를 또 수선하겠다. 이런 전화를 한 번씩 받을 때마다 네. 아주 속상했고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듯 네. 아팠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죠. 예, 정말 그 네. 당시의 심정을 제가 감히 네. 어떻게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표라는 자리가 그 또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이런 감정들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다시 이렇게 2차 개업을 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청각장애인들한테 큰 빚을 안고 죄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예.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주일 딱 지났는데 네. 02770에서 전화가 왔어요. 770 번호가 청와대 국번이거든요. 예. 예.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웬일일까나? 예. 그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님께서 곧 미국 순방을 가시려고 하는데 네. 우리 아지오 구두를 신고 가시겠다. 지금 오. 들어와서 발을 재라. 이게 사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언제 만났냐면 예. 2012년도에 국회에서 구두 판매를 하는 그 기회가 있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같이 맞붙어서 선거 운동을 할 때인데 네. 바쁜 와중에 저희한테 들려서 현금을 주고 구두를 사신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 거 아니에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래서 아, 우리 구두를 신었었지 하고 말았었는데. 세상에 이제 그 구두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몇 년이 흐른 뒤에 그죠? 네네. 그러나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급하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네. 잠시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한참 주저앉았어요 땅바닥에. 네. 야 오늘까지만 우리 회사가 버티고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을 때예요. 예. 문템이라고 해서 안경, 아웃도어, 시계 이런 게 아주 불티나게 팔릴 때죠. 완전 이슈가 됐었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두가 있기만 했으면 그때 이제 대박이 날 건데 네. 이미 회사는 망하고 없었는데 어떻게 할까나 하다가 예. 다시 걸었죠 전화를. 우리 회사가 이미 문을 닫았고 더 이상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그래도 와서 재서 어떻게든 만들어 달라. 오, 그래서 이제 정말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 구두는 청각장애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안 만드는 구두입니다. 아.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은 거절 아닌 거절을 하고 이제 펑펑 울었죠 뭐. 그날 저녁에 네. 울고 그냥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네, 너무 속상하셨을 예, 것 같아요. 되게 아파야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또 어느 네티즌이 네. 밑창이 다 갈라진 구두로 5.18 묘역을 참배하는 그 1년 전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예. 1년 전에 참배하던 그 사진을 저도 또 올린 그 사진 거예요.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네. 나도 그 구두를 신어야 되겠다. 저렇게 검소한 구두, 대통령이 신은 구두를 네. 나도 신어야 되겠다고 막 전화가 오는데 제가 다른 기관에서 이제 기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구두는 망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저희 회사가 갈 수가 없어서 네. 인터뷰를 제가 자청을 했어요. 예. 제가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구두를 판 것도 있고 그분은 신는 것도 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신은지 몰랐고 우리는 회사는 이미 4-5년 전에 망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두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지요. 예. 근데 MC가 뒤에 한마디 물었어요. 혹시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제가 뭣도 모르고 또 예. 기회만 온다면 또 해야죠. 네. 그랬더니 그날 또 그 전날 실검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와. 그 다음 날 또 실검 1위, 2위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저희 돈을 싸짐어지고 오신 분들 와. 돈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 되게 많아졌어요. 네. 야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지? 와, 이 정도는 해야죠 무조건.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있었어요. 아,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좋은 이슈가 있어서. 예.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또 유지는 또 성공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해봤잖아요. 한번 망해봤잖아요. 원래 다이어트보다 유지어트가 더 힘들다고 유지어트가 훨씬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쪽 가슴에서는 하고 싶고 이쪽 가슴에서는 하면 안 된다. 또 망하니까. 예. 계속 그런
망설임이 있었는데 예. 그 돈을 댄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아. 야, 그 돈 다 받으면 정말 떼부자 되겠더라고 말이죠. 예. 그러나 이 여기에서 이 유혹을 잘 뿌리쳐야 된다. 예.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던 유시민 작가님한테 찾아갔죠. 예. 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즌1 때도 우리 모델이셨으니까 이거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미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영업을 해놓으셨으니 네. 고생스럽더라도 다시 가자. 예. 해보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누가 돈 대준다, 누가 뭐 이렇게 막 투자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국민들한테 돈을 꾸자. 그래서 그 돈으로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해서 그런 다음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갚자. 그래서 이제 아지오 펀드라는 저희가 펀드를 다음 카페에다 만들어서 네. 유시민 작가님께서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작게는 10만 원 내시고 조금 더 내실 분은 50만 원을 내라. 그랬더니 어느 분들 1000만 원 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큰 돈은 받지 말자. 지배 구조가 회사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회사를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조합 형태로 가면서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협력하는 체계로 회사를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네.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돈이 약간 모자라서 그때가 이제 2017년도 가을이었는데 예. 2018년도 봄에 꽃피는 봄에 구두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선주문을 좀 해주세요. 국민들한테 또 카페에다 올렸죠. 네. 그랬더니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또 구두 얼굴도 안 보고 구두를 사주셨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역시 이제 남한테 빌린 돈이긴 하지만 자본금 네. 4억을 가지고 구두 회사를 다시 재창업, 그러니까 즉 시즌2를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출근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구두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저 방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드라마를 본 것처럼 정말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스토리거든요. 네. 대표님도 본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잘 이게 믿기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분명히 어딘가 함정이 있을 거다. 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많은 네. 사람들이 막 갖다 돈을 대는데 돈을 대겠다고 네. 밤에도 막 낮에도 실수 없이 전화가 오는데요. 정말요? 네.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지점에서 평정심을 찾았냐면 예. 이 회사를 만들던 초심을 제가 다시 되돌아봤어요. 청각장애인들의 일터가 필요하지 않았냐. 그분들의 솜씨가 좋지 않았냐. 이 원리나 이 철학이 흔들리면은 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 네. 또 하나는 정말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자세를 고쳐 세우기가 네.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예. 아주 솔직히 말해서 좀 쉽게 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맞습니다. 우리가 후일에 어떤 누구누구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네. 국민들에게 돈을 빌렸으니까 국민들에게 꾼 돈을 갚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갚았어요, 사실은. 갚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을 네. 만들어서 투명하게 일을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네. 그렇게 가노라면 네.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잘 될 거라.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간다고 했더니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와주셨어요. 유시민 작가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희열 씨가 와서 우리 구두 모델을 해줬고 여성화가 나올 쯤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요? 그랬더니 효리 얘기 한번 살짝 했는데 맞아요. 바로 이효리 씨한테 희열 씨가 전화를 했어요. 효리야, 우리 여성화 만드는 청각장애인의 구두 회사가 있는데 좀 해줄래? 근데 아주 뭐 1초도 안 걸리게 대답하고 해서 이제 좋은 분들이 네. 우리 이웃이 되어주셔서 뭐 그 다둥이 엄마 김지선 씨나 또 많은 셀럽들이 또 김희화 씨나 이런 분들이 저희 좋은 고객이 되어주시고 네. 최선규 아나운서
또 의리하는 우리 김보성 씨까지도 이제 우리 아지오의 네. 좋은 영업 사원이 되어 주셔서 아. 지금까지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죠. 아, 그렇게 또 인연이 되셨던 네, 거군요. 네, 네. 참 신기하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섭외를 하려고 하면 참 힘든 분들이시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네, 네. 뭐 이효리나 뭐 이런 네. 유명 연예인분들은 참 섭외하려면 힘든 분들인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해 주신 거니까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그 초심이 네. 청각 장애인을 돕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이 아지오였잖아요. 돕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네. 청각 장애인들의 재능을 빌려 쓰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청각 장애인보다는 훨씬 손재주가 그분을 못 따라가거든요. 예. 그분들의 재능을 빌린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근본 목표였고 예. 우리가 이제 그 효리 씨나 유희열 씨나 우리 모든 모델들에게 우리가 그 비용을 깨줬어요. 아, 정말요? 얼마나 준지 아세요? 얼마나 줬어요? 구두 한 켤레씩을 다 한 켤레로. 아. 근데 우리 모델료로 예, 예. 아주 비싸게 지불을 했던 거죠. 예. 그러한 마음들이 서로 그러니까요. 한 곳에 모였던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이 또 선한 마음을 부르고 해서 네. 이 모든 이 좋은 마음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뭐 네. 이효리, 이상순 부부 뭐 이런 연예인들도 좋지만 또 다른 이런 일반 고객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저희가 이제 아주 미련스러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시즌2를 시작하면서 우리 조합원 총회에서 예. 일반 회사는 이미 치수를 정해놓고 그 신발을 알아서 맞춰서 신어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고객의 발을 직접 재서 네. 그 발에 맞는 구두를 만들어드리자. 우와.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큰 하나의 틀이었었어요. 그게 이게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필요해요. 네. 직접 그럼 찾아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출장 서비스를 하신 건가요? 그럼요. 지금까지도 우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어디라도 이제 요청이 오면 네.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이제 권역을 나누어요. 네. 전라도를 간다거나 첫째 주에 둘째 주에 경상도를 간다거나 셋째 주에 충청도를 간다거나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을 재갖고 와서 그 발에 맞는 신발들을 저희들이 만들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네. 아주 그 까다로운 고객들을 많이 만나요. 그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시는 수석 전문위원이신데 예. 펀드도 해주시고 구두를 네 켤레를 맞추셨어요. 에이. 그게 이제 대통령이 신은 구두여서가 아니라 발을 맞춰준다니까 맞추러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에이. 발에 그 이게 보통 볼은 여기 살짝 이게 굽어져 있는데 이렇게 높이 떠 있고 이렇게 아치가 그리고 굉장히 볼도 넓고 이분이 한 저희가 한 네 번까지 쫓아가서 다시 재고 맞추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 신발 하나 만들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력도 좀 많이 늘었고 그분이 또 이제 이렇게 많은 입소문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오래오래 신발을 신어야 되시는 분들이나 네. 또 그리고 또 발이 또 남들보다 크거나 예. 또 내지는 이렇게 등이 높거나 예. 또 특수한 이런 분들이 저희 고객들이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그 만족도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이 벌써 한 세 켤레를 사 신으셨거든요. 아. 근데 이제 미국 가실 때 이런 데 꼭 그걸 신고 가세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수행하시는 행정관님께 물어봤어요. 진짜 대통령님이 우리 구두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예. 문재인 대통령님은 말씀을 안 하신대요. 그 대신에 무조건 고를 때 꼭 아지오 구두를 꼭 골라서 그걸 신고 가신다는 거죠.
예, 판문점 가실 때도 그렇고 예. 잘 보시면 저희 구두 모델하고 일치되는 신발을 꼭 신고 가셔요. 몸이 아는 거죠. 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우리 만족도가 좋습니다라고 장사꾼이니까 당연히 좋다고 말하겠지만은 그거 이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 아지오 가족이 많이 되어주시죠. 정말 그렇겠네요. 정말 네. 이게 직접 찾아와서까지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네. 만들어주는 브랜드는 없거든요. 네.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신발 브랜드는 못 봤고 그런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아지오 신발을 꼭 신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네, 언제든지. 주문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오래오래 네. 아지오 브랜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아지오를 이용한 뭐 고객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고객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네. 아니면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중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느 분이 이제 그 제주도에서 신발을 하나를 신청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창업 초기였죠. 이제 시즌2를 창업하고 얼마 안 돼서 예. 이제 제주도에 이제 고객들이 많아져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을 재러 갔는데 어느 분이 딱 내 발 재라고 하더니 발에 하나는 이제 그 군대 가서 다치셔서 없으신 분이세요. 아, 네. 근데 이게 사뭇 놀랬죠, 저희가. 예. 근데 이거 저희가 이렇게까지 의족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난 당신네들 뜻이 좋고 당신네들이 하는 짓들이 너무 이쁘니까 근데 한 발이라도 맞는 신발을 신고 싶어서 당신들 꼭 보고 싶었다. 아, 진짜 그렇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런 마음이라면. 그리고 또 해외에서 계속 벼르고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회사까지 늘 직접 재러 오시는 분들 많은 중에 해외에서 이렇게 벼르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고 저 산골이나 시골에 아주 그 농산 어촌에 이런 분들 계신 분들이 우리를 아끼셔서 이렇게 부를 때 저희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객들이 저희들을 지지해주고 아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각장애인 분들이 오래오래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좀 가져보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아지오 브랜드를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셔서 발도 편하고 또 청각장애인 분들도 더 즐겁게 자신들의 이런 기량을 펼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께서 아지오를 운영해 오시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 많으셨지만 앞으로 이 아지오가 좀 어떻게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됐으면 하시나요? 이 회사가 지금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총 이제 장애 사원들이 10분이신데 원래 이제 30분이 경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최초의 목표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회사가 확장되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대물림해서 다른 후배 청각장애인들 또 여기서 기량을 익히고 신발을 또 계속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우량한 기업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목표가 저희들에게 있답니다. 예.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30명이 아니라 뭐 300명, 3000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100년 기업 또 1000년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좀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책을 내면서 꿈꾸는 구두빵이라는 책을 저희가 냈습니다. 꿈꾸는 구두빵. 예. 저희가 왜 구두를 시작했고 왜 망했고 그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지 소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저희 직원들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굉장히 거기다가 다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아직은 성공을 말하기는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모두가 우리 브랜드를 다 인지해주고 또 인정 기술력도 인정해주고 품질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래서 온 국민이 아지오를 신는 그날까지라는 슬로건답게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앞으로 이 차곡차곡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청각장애인들이 네. 이 특히 이 사회 속에서 충실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사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분들의 진로 문제나 또 가족 문제나 자, 이런 문제들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회사가 발전하는 그런 길을 도약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책무고 네. 우리 모두의 하나의 의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앞으로 그 걸음걸음에 저희 복지TV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의 발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몸에 한 부분 중에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로 자꾸 짓눌러대니까 발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발이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발이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가 장애인들로부터 시작된 회사지만 이 회사가 발전하면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어차피 신발이 필요할 때 저희 아지오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면 일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우리 사회가 더 훨씬 더 명랑하고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당부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지오의 유석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